자, 여기서 약간. 아, 좋죠. 자,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대박이야. 자, 가자. 하나, 둘, 셋. 헛슬. 헛슬. 이게 뭐야? 쌍들고. 이게 뭐야? 쌍들고. 야, 이게 완전 아저씨 때 고고장 춤이야, 이게. 쌍들고. 쌍들고는 저거래. 자, 두 번째 문제.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이상호 씨. 아니. 오. 이제 두 개인가 세 개인가? 왔다. 야, 이거 참. 아니, 잠깐만. 아니야, 아직 안 끝났어. 아, 알고 있네. 아. 좋아. 아. 하나, 셋, 틀리. 잘했습니다. 자,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췄습니다. 정혁 마오. 가겠습니다. 박진미 씨. 알아서 해주세요. 야, 이거 참. 소리 내 마음대로인데. 10초 이내 입수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벌점. 올림픽 종목 따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입니다. 아, 완벽합니다. 하나, 둘, 셋! 싱크로나이즈! 싱크로나이즈! 정답입니다! 수중 발레를 맞췄네요. 대단하네. 자, 박준규 씨. 박준규 씨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, 혹시? 저분이 모를 거야. 박준규 씨가 모르는 건 아닙니까? 저분이 몰라. 자, 오. 힌트가 들어갔어요. 마음이 나이에는 모를 수 있죠. 그대로 마음대로. 그대로 마음대로. 마음구나. 야, 싱크로나이즈 맞췄니? 이것만 맞추겠어? 아, 너무 커, 너무 커. 아, 너무 커, 너무 커. 안 되죠. 이게 어디지? 반칙이죠. 너무 편파적이야. 네, 예. 오늘 마음 이렇게 해야 되나? 왜냐면 대박이다. 7살 정도는 제가 도움 드릴게요, 진짜. 8살이면 몰라도 이 어린 것이 뭘 안다고.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, 정말.
근데 진짜.